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 문자를 다루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수학적인 계산을 조금 해볼 겁니다. 어려운 계산 하나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장학재단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 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 1년에 얼마씩을 학생들에게 후원을 하고 후원자가 몇 명 있는 그런 장학재단이 후원자들에게 얼마를 후원을 받아야지만 운영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우선 학생 1인당 후원금은 1인당 100만원씩을 준다고 생각해 보죠. 100만원,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후원을 받을 학생은, 10명? 자,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후원자도 10명이 있는 그런 장학재단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후원자 한 명 한 명이 얼마의 후원금을 내야지만 10명의 학생에게 1년에 100만 원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걸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우선 후원금은 1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100만 원을 10명의 학생이 받아가야 되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별표는 곱하기란 뜻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에다가 우리가 후원자가 10명이니까 10명이 나눠서 그 값을 내면 되니까 10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 봅시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00이 나오네요. 즉, 후원자 한 명이 1인당 100만원씩을 후원하면 학생 1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후원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이런 연산은 사실은 계산기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계산기로 해도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컴퓨터라는 좋은 기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컴퓨터답게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제가 강조 표시한 이 후원자 한 명 한 명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저 계산 내용이 저렇게 단순하고 이 간단한 게 아니고 아주 복잡한 수식이고 이 웬만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봤을 때 이해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이 계산이라고 상상해 주세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계산을 하는 사람은 수학자가 아니고 그냥 뭐 돈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수학적 지식이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바뀌었다. 이를테면 후원자가 20명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 계산의 결과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예, 원래 여기에 있는 10이 자리가 후원자의 그 자리였거든요. 후원자의 자리. 그럼 여기를 20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부분도 10이니까 얘도 20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렇게 되면 20명에게 100만원씩을 20명이 지불한다. 후원한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잘못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얘는 그냥 10으로 남겨뒀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런 실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테크닉이 바로 변수를 사용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후원금을 우리가 X라고 놓고요. 학생은 Y, 후원자는 Z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값에서 이 100, 저 100은 후원금이니까 얘는 X.
그리고 여기 있는 10. 10은 몇 명의 학생이 후원을 받을 것이냐 이니까 y. 그리고 후원자는 z라고 이렇게 수식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위에서 x는 후원금 100만원, 그리고 y는 후원받는 학생 10명, 그리고 z 후원자는 20명 이렇게 바꾸면 예, 실행했을 때 50이 나오죠. 정상적인 결과가 잘 나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시 값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후원받는 학생이 5명이 됐고 후원 금액이 200만원이 됐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코드를 어떻게 바뀌면 되겠어요? 일단 후원금은 x니까 x 자리에 있는 이 값을 200으로 바꾸고, 자, 학생은 5명이잖아요? 그리고 y 값이니까 여기 있는 10을 5로 바꾸고 후원자는 2면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1인당 50만원씩 내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복잡한 수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냥 그 수식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값들에 해당되는 변수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것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동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우리가 변수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이전에 초등학교에서는 보통 계산을 이렇게 하죠. 15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져옵니다. 즉, 대입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값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즉,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숫자들을 먼저 가져와서 위치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계산을 하는 이런 순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x, y와 같은 미지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계산을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x와 y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값은 아직 모르잖아요. 즉, 모르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미지수는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값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산을 먼저 하고 대입을 하는 순서라는 것이죠. 즉, 이전에 봤었던 10 더하기 5라고 하는 것은 대입 먼저, 계산 나중에 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지수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대입을 나중에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수학적인 어떤 작업의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 놨다, 역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대입 먼저, 계산 나중에 하는 이러한 이 계산은 사실 아무나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 복잡한 현실에서 필요한 숫자를 맨눈으로 찾아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복잡한 수식들로, 아니 복잡한 방법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미지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소수의 뛰어난 수학자가 미지수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들어 놓으면 저게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x에는 10을 놓고 y에는 5를 놓고 그냥 거기 적혀있는 대로 계산만 하면 평범한 사람들도,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복잡한 그 결과를 손쉽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그 수식에서 나오는 더하기 빼기와 같은 산술 기호, 예, 이거는 이제 그리스 철학자 또는 수학자인 디오판토스가 그리스 시절에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 실제로 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변수와 같은 미지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예, 있었다고 하더라도 간결하게 이렇게 X, Y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00년도에 예, 유럽에서 이런 미지수의 개념을 수학에 도입하면서 수학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지수를 이용한 수학을 우리가 대수학이라고도 불러요. 예,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수학을 잘 모르더라도 이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면 이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변수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학에서는 변수를 보통 x부터 y, z 이렇게 순서대로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그렇게 쓰면 이웃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예, 왜냐면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x라고 적어놓으면 이거 보고서 예, 이런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만 보고 얘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에서는 변수의 이름을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를테면 후원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로 후원금이 뭔가요? 모르죠. 예. 그러면 이렇게 그 뭐죠? 여러 가지 사전 서비스를 이용해서 후원금 이런 거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럼 후원금 검색해 보니까 도네이션이네요. 자, 이 도네이션을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물론 아신다면 이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X는 이제 도네이션, 얘도 도네이션으로 바꾸면 딱 보면 대충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 도네이션은 지급되는 금액이구나 라고 대충 알수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Y는 이제 학생인데, 학생은 뭐 쉬운 단어잖아요. STU, Student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Z는 후원자의 수니까 후원자는 영어로 뭔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후원자. 스폰서네요. 스폰서. 그럼 이 스폰서를 카피해서 이렇게 Z에다가 스폰서. 얘도 스폰서. 이렇게 하시면 딱 봤을 때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코드는 훨씬 더 보기 좋아졌고, 가독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변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공식에 사용되는 이 값만 바꾸면 이 공식을 훨씬 더 실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학생이, 지원해야 되는 학생이 10명이 됐다면 5 대시 10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100만원씩 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폰서가 만약에 1000명이 됐다, 100명이 됐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유지해야 되는, 그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20만원으로 또 떨어진 걸또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취지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한다 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수학적인 얘기를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수학과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좀 별개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수학을 해야지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나중에 수학 공부를 하실 때 수학 공부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거 제가 장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조금 뭐 흥미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루비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겠죠? 그대로 카피해서 자, 루비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자, 프린트만 푸츠로 바꿉시다. 그리고 루비를 실행해 보면 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실행 결과가 루비는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파이썬은 소수점이 나오거든요. 요건 이제 우리 수업에서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로직이지만 어떤 거는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쭉 나오고 어떤 거는 이렇게 정수만, 소수점이 없는 숫자만 나올 수도 있다.
즉 다르게 처리한다라는 것도 이걸 통해서 느끼는 정도로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가 변수를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앞으로 변수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수라는 거에 대한 다면성들을 계속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